Wait a minute.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네, 앞에 무대를 봤는데 너무 상큼하고 귀엽더라고요. 태금이라는 곡인 것 같은데 이건 네, 어떤 곡이죠? 네, 태금이는 저희 데뷔곡인데요. 저희가 지금 깜찍한 소녀들의 색깔 발랄한 모습을 물론 저희 위클리만의 자유분방한 아이덴티티를 있는 그대로 담은 그런 곡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그 위클리의 먼데이 씨랑 같이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진짜 생각보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멤버분들이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개개인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클리 댄스방과 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사랑둥이 막내 조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빛나리더 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에너지한 지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월요일 먼데이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 찾아봤는데 다 이렇게 그냥 저는 먼데이 씨만 봤으니까 투스데이 있고 다 이름이 그렇지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담당하는 또 여유를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거의 기준은 뭔가요? 각자 멤버들의 성향과 네. 그 우일의 성향이 좀 잘 어울리는 친구들로 네. 이제 지정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우일을 책임져줄 수 있는 친구들이 적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 너무 궁금한데 네. 먼데이 씨부터 얘기해주세요. 어떤 것 때문에 나는 먼데이다, 나는 어떤 것 때문에 투스데이다. 저는 약간 좀 멤버들 중에서 이거 하자 약간 이렇게 조금 이끌어주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일주일 중에서도 시작이 월요일에 맡음으로 여러분의 월요병을 치워야 되려고자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요? 네, 저는 화요일인데요. 네. 월요일도 물론 지치고 힘들지만 화요일도 맞아요. 조금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화요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네. 저의 밝은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힘을 드리고 싶어서 화요일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잘 어울린다. 다 들을 거예요. 오~ 오~ 다른 분들 다 여기 팬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일요일 먼저 듣고 싶으세요? 일요일 듣고 싶으세요? 일요일 어디 계세요? 일요일 저 네, 일요일 네, 저 수진이 일요일 담당인데요. 위클리의 리더 포지션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태양계에도 이렇게 하나씩 선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신들이구나 신들. 태양계 리더가 태양인 것처럼. 네. 위클리의 리더이기 때문에 일요일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분 또 어디 무슨 요일 담당이신가요? 네, 저 제이는 토요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토요일 핫하다 핫해. 네. 뭔가 핫한 약간 핫한 그런 요일이기도 하고 네. 좀 힘든
힘들었던 그런 평일을 마치고 주말의 첫 시작인데 좀 너무 좋죠, 토요일. 네, 설레고 뭔가 딱 놀 수 있다 하는 요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토요일처럼 저도 많은 분들께 설레임을 가득 드리고 싶은 토요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토요일을 담당하고 싶고. 그러면 금요일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불금, 불금. 다들 금요일 좋아하시나요? 네! 네! 제가 바로 그 금요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요일. 누가 좋아라고 하신 거예요?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자유고 주말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런 시작점이 금요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금요일 네. 담당하고 계시죠? 저는 목요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목요일이 좀 온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데뷔 때는 온화했는데요. 지금도 온화하지만. 방송에서 웃으시는 게 진짜 너무 온화해요. 어떻게 이렇게 온화할 수 있지? 어, 약간 미스춘향 이런 것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영광입니다. 아, 네. 그래서 목요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멤버분들 이제 개개인의 자기소개 들어봤는데요. 아, 또 이게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행사다기 보니까 저희 강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오. 일단은 강남에는 되게 매력적인 핫플레이스가 많은데 위클리 분들은 강남에서 뭐 좋아하시는 핫플이 있으시다면 어딜까 궁금하거든요. 네. 아, 네. 좋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사옥이 있는 네. 사옥 네. 회사가 신사동 신사동 네. 그쪽이 아무래도 네네. 자주 가다 보니까 고향 같은 느낌이 있는 아 고향? 저희 제2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에? 어, 네? 어, 저희가 있는 곳이 너무 대중이신가봐 지금 너네가 있는 곳이 핫플레이스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신사동에서 톡 집어서 아 여기가 좋다 얘기하실 만한 데가 있을까요? 어, 진짜 생각 나 생각났어요. 네. 어디죠? 가로수길? 아, 역시 금요일 불금답게 가로수길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저는 네. 압구정 한강공원 좋아하는데요. 온화하다 온화해. 아이쿠 조깅도 하고 멤버들이랑 한강공원 갈 때도 많았고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 정리하기도 되게 좋은 곳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이씨 혹시 네. 네 저는 예쁜 카페를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또 압구정에 예쁜 네네. 카페가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맛집을 찾으러 예쁜 카페 압구정으로 많이 찾아가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강남구는 소녀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위클리는 매일 새롭고 특별한 하루를 선사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관객 여러분들 위클리 너무 상큼하고 귀엽죠? 네. 저도 무대를 보니까 아, 제가 엄마가 아닌데 엄마 미소가 사랑스러워 저절로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네. 여기 위에서 계속 위클리 분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위클리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시는 팬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클리의 다음 곡 홀리데이 파티를 들어볼게요. 위클리 분들도 같이 저랑 구호 외쳐주세요. 네. 함께하는 지금 G-K-POP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 여러분
의견이 계신가요? 날씨가 오늘 좀 쌀쌀한데 안 추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저희 무대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즐겨주시면 그래도 좀 열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다들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위클리가 바로 준비했는데요. 네. 어떤 선물이죠? 어떤 선물이에요? 네. 엄청난 건데요. 두 분께는 저희 위클리의 사인 앨범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분께는 사인 티셔츠랑 폴라로이드를, 저희 폴라로이드에도 사인이 되어 있어요. 대박! 대박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갖고 싶죠? 와! 갖고 싶다면 소리 질러! 이거 엄청난 경쟁이 될 것 같은데요? 시연아! 그러면 막내 조아 씨부터 네, 하나씩 뽑아볼까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인 앨범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4번이요? 몇 번이요? 4번? 32번. 좀 마이크인데? 5번. 과연? 저 먼저 보여주세요. 대박이에요. 대박. 오! 와! 바로 알고 이거 다. 이거 말해주세요. 똑같은 숫자. 뭐예요? 이게 세 자리 숫자 뽑았거든요? 네. 다 같은 숫자예요. 이게 다 같아요. 몇 번이게요? 111? 222번. 333? 888! 바로. 네. 멋졌다. 222번. 축하드립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실까요? 뒤쪽에? 한번 점프해주세요. 점프! 나가! 점프! 점프! 저기 계시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뽑아볼까요? 네. 이번에 제이 씨가 한번 뽑아볼까요? 네. 한자리 수! 이 앞에 있는 분들은 한자리 수예요? 이게 이 순서예요? 너무 큰 숫자를 뽑아버렸네요. 몇 번이죠? 너무 큰 숫자네. 정말 큰 숫자예요. 발표해주세요. 과연? 아쉽습니다. 683번! 계세요? 683번 계신 것 같긴 한데. 저쪽에 계신데. Congratulations! Lucky guy. 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사인 티셔츠랑 폴라로이드를 한번 드릴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과연? 오! 좀 앞자리 숫자예요. 오! 78번입니다. 오! 78번입니다. 사인 티셔츠랑 폴라로이드. 그럼 저 마지막으로 뽑아봐도 될까요? 네. 마지막 소은 씨가 뽑을 행운의 주인공은 좀 섞어볼게요. 좋아요. 네. 잠깐만 이게. 과연? 두 장이었어. 두 장인데 이거는 다시 저는 967번 분? 와 진짜 쪽인데? 967번 계시나요? 안 계신가요? 저 뒤에 어디 몇 계시겠죠? 967번 계신다. 계신다. 축하드려요. 네, 당첨되신 분들은 오늘 공연이 끝난 후 당첨번호와 적힌 손목 그 다들 하고 계시죠? 스트랩! 네, 스트랩을 티켓 교환처에 보여드리고 선물을 수령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지만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무대만 남았는데요. 아쉽죠, 여러분? 근데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바로 애프터스쿨을 준비해. 혹시 아는지
다 같이 아시면 후렴구 한 번만 같이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같이 불러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 스케이트보드 위로 마치 춤을 추듯 발을 굴려. 여러분 다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시군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애프터스쿨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곡인 만큼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